여성분들도 한 번씩 쭉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 예. 어떻게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어필 한마디씩만 해보세요.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는 MBC 정직원입니다. 아, 신분이 확실하다. 신분이 확실하고요. 예. 큰 돈은 못 만지지만 못 벌진 않아요. 야. 예. 아, 그러다가 뭐 내후년 정도에 프리랜서 선언하고. 네, 맞아. 그럼 더 많이 벌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어느 정도 지금 나갈 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저는 MBC 정 직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95년도에 시험을 봐서 들어온 MBC 공채 탤런트입니다. 예. 정 직원은 아니라는 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예.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내년에 사랑의 스튜디오가 다시 한번 또 특집으로 한다면은 그때는 안 나오고 싶어요. 예. 올해 꼭 결혼을 하고 싶으시다는. 근데 진짜 진지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정수 씨 정말 좋은 연을 예 지금 네. 이곳에서 찾고 싶다라는 거죠. 만나고 네.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럼 남자 1번부터 예, 한번 드디어 예, 출발해 볼까요? 네. 예. 자, 과연 우리 서인 씨, 서인 아나운서의 사랑의 화살표는 어디로 갔을까? 예. 누구를 향할지 마음의 준비 됐죠? 예, 됐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우리 서인 아나운서부터 출발. 자. 이제. 긴장돼요. 멈췄어. 자, 화살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씨를 향해서 네. 화살표. 자, 이제 3번 한서리 씨. 네. 한서리 씨도 역시 서인 씨를 향하여 화살표를 보냈으면 커플 탄생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하트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네. 한서리 씨의 마음 읽어주세요. 정말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첫 번째 커플 탄생이 아니면 이게 웬일입니까? 와, 세상에! 커플 탄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느낌이 좋습니다. 첫 번째 커플 탄생했고요. 이제 2번 SG 워너비의 이석균 씨의 사랑의 화살표 과연 누구의 가슴에 꽂힐지. 예. 사랑의 화살표 출발. 자, 일단 멈췄습니다. 과연 누구에게로 이 화살표가 갈지. 예, 누구를 생각하며 예 오랜 시간 함께 했을지. 자, 화살표. 네, 일단은 근데 저를 아는 분이라면 아마 이 네 분 중에서 보자마자 아마 최선화 씨를 선택했을 거예요. 제 이상형이랑 되게 가까우세요. 자, 최선화 씨 이 표정은 아니 잠깐만 되게 지금 어쩔 줄 몰라. 네,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을 흘려주세요. 아, 그게 아니라 약간 좀 미안한 표정을 좀 지켜주시는데 그렇게 미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진짜 너무 미안해하시는데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왜냐면 그 마음을 몰랐잖아요, 그렇죠? 괜찮은 거예요. 자, 최선화 씨, 최선화 씨, 과연 이석훈 씨와 두 번째 커플이 탄생될지 아니면 이 하트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최선화 씨는 과연 누구에게 화살표를 보냈는지 저희가 빨리.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최선화 씨의 마음 보여주세요. 최선화 씨의 마음 보여주세요.
이석훈 씨의 마음을 느끼셨어요? 아니?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이석훈 씨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 그럼 이석훈 씨 화살표가 잘 맞는데. 본인 쪽으로 왔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날아갈 뻔했죠. 야, 그래요. 그러니까. 자, 지금 두 커플이 탄생했어요. 출발이 너무 좋아요. 예? 이종수 씨. 네. 이종수 씨. 오늘 네 커플 다 탄생할 것 같아요, 느낌상. 너무 좋지. 예. 너무 좋지. 자, 이종수 씨. 이종수 참 어떡하냐. 자, 이종수 씨. 사랑의 화살표.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자리하셔야 돼요. 예, 예. 힘내세요. 네. 네. 아, 내년에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네.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첫 경험으로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년에 좀 더 많은 걸 준비해가지고. 예. 네.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후년에도 볼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선택을 못 받은 분이 전우정. 우리 하프 연주하셨던 네. 전우정 씨. 원자연 예, 씨. 그리고 원자연 씨. 네. 자. 만약에 혹시 한 분에게도 선택을 못 받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저도 내년에 나오고 싶어요. 그래, 그럼. 진영 씨, 진영 씨, 예? 우리는 네. 우리는 친구지 않습니까? 예. 그쪽은 장가를 갔고 예. 나는 아직 지금 그쪽 안 갔잖아요. 예, 예. 한 명 밀어주세요. 진영 씨, 예, 밀어주세요. 자, 김용표 씨의 마음 사랑의 화살표 출발합니다. 김용표 씨 알 수가 없어요. 자, 원자연 씨 그리고 전우정 씨. 자, 아니면 한서리 씨, 최선아 씨. 예, 지금 커플로 탄생한 한서리 씨, 최선아 씨. 자, 전우정 씨. 야, 그래요. 세상에. 자, 전우정 씨도. 김용표 씨와 네. 커플로 이렇게 탄생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전우정 씨가 웃고 있는데 웃음이 맑지가 않아요. 네. 느껴져요. 그렇죠? 네. 네. 커플로 탄생이 될지 네. 아니면 하트가 산산조각 나면서 전우정 씨의 마음을 저희가 확인하게 될지. 네. 자, 전우정 씨의 마음 보여주세요. 원자연 씨 마음은? 원자연 씨 마음을 한번 알아볼까요? 예, 이종수 네. 씨한테 사랑의 화살표를 보낼 것 같아요. 자, 원자연 씨 마음. 다행이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것만 봐도 여자는 그렇게 주는 사람한테 간다니까. 선씨 다 지금 억울하신 거 아니야? 아니죠. 동료로 이렇게 반응하고 좀 반려자의 느낌이 난다. 뭐 그리고 아까도 그렇지, 또 그렇지 저쪽에서는 고지식하게 그걸 믿고 그걸 지금 서울 때문에 다 그러지 말아요. 사실 그 자연 씨는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인 거 알고 있는데 항상 뵙는 분이란 말이에요. 저희 같은 6층에 같이 있거든요. MBC 연구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잘 돼서 커플로 만났는데 그러면은 6층에 있는 사람 전부가 많이 이렇게 피곤해질 것 같아요. 아까는 그렇게 근데 말하면서 그런 거를 다 감수하고라도 원자연 씨는 만나고 싶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김동엽 씨의 시선 난 다 이겨낼 수 있다. 아까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말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아까는 그냥 다선 설레었대. 그냥 눈웃음을 막 쳐가면서 어떻게 눈웃음을 치는지 이렇게 되면서 말이야. 거기요. 네. 저기요 원자연 씨. 걱정 마. 6층에서는 힘들면 저는 2층에 있는데 어떻게 아니 진짜 미안해요. 예. 예. 아니 그냥 편안하게 오빠 동생으로 만날 의향을 아 그럼
오빠 동생 좋죠. 어, 오빠 동생. 네. 그다 오빠 오빠 하다가 그냥 여보 여보 할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자, 서인, 한설이 그리고 네. 이석훈, 최선아, 김용표, 전우정 총 세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만약 결혼까지 이어가게 된다면요, 예, 특별한 신부들을 위한 혼수 전문점이 제안하는 혼수가전 베스트 패키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결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예. 예. 아, 모르자는 사람이라는 거 결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대한민국의 사랑을 꿈꾸는 모든 싱글 남녀들, 예, 올해는 정말 좋은 짝을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 같이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릴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